텐트가. 이미 자연수에서 사이, 코사인 nx는 코사인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보여라. 힌트는 요거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뭔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이거 된단 말이야.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다. 여기도 뭐 사인 nx는 마이너스 n분의 1 코사인 nx를 미분하면 됩니다. 이런 거. 코사인 nx가 코사인인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한번 봐요. 어떤 거 있어? 코사인 x는 코사인 x잖아. 이거를 우리 기호로 p1x는 x 달으면 되나? 다항식인데 x자리에 코사인 넣으면 코사인 나오는 게 p1x. 코사인 2x는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니까 p2x는 2x 제곱 빼기 1. 이렇게 둘 수 있지. x자리에 코사인 넣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는 그냥 형식사 쓰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보여야 된다니까 한번 보여보고 있는 거. 코사인 3x는 3배가 공식이면 4 코사인 3제곱 x 빼기 3 코사인 x야. 따라서 p3x는 뭔데? 4x 3제곱 빼기 3x라고 이렇게. 4배가 쓰면은 또 코사인에도 다항식으로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는 어차피 증명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방금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뭐? 네? 방금 뭐라고 했는데? 말 안 했는데. 말하려고 이렇게 끄집어 냈잖아. 그래 하면 된다.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 여러분인데 수학적 기납법을 보려고 하는데 코사인 x, 코사인 2x, 3x 다 이러한 다항식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코사인 4x도, 코사인 5x도, 코사인 nx도 다 이러한 다항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보여보고 싶어서 그냥 한 거야. 자, 일단 기납법으로 한다고 n이 1이면 돼요, 안 돼요? 코사인 1x는 그냥 코사인 x니까 p1x는 x다. 이거 하나 나왔잖아. n이 얼마일 때? 2일 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1일 때 하고 k일 때 가정하여 k 더하기 1일 때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야? 코사인 kx는 다항식으로 고쳐진다고 이렇게 p k 코사인 x를 적고 p k x는 뭔데요? 다항식 이렇게 적으면 되나? 하고 가정. 5처럼 P1X, P2, PKX인데 그 식은 뭔지 모르지만 이게 그거에 코사인 넣는 거니까 이건 다항식이라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그 다음 할 일은 코사인 K 플러스 1X를 이제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나? 코사인 KX, 코사인 X 빼기 sin kx, sin x.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더 설명을 쓴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슬쩍이 pk, cosin x, cosin x.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 요거는. cosin kx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놓고 cosin x는 그대로 놔두고. 빼기. 그 다음 뭐야 이제? 힌트인 이거를 쓸 수 있냐고. sin k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죠. sin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 내 말 열심히 하고 있나? 오, 큰일 났다. 오, 이거 괜찮네. 옛날에 안 지워졌는데. 야. 여기 보면 sin kx는 뭔데요? sin nx가 이거니까 미분이잖아. 뭐를 미분? 마이너스 k분의 1 사, 아, cosin kx. kx를 미분한 거잖아. 인정? 그 다음에
sin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아, 이게 미분한 거 쓰나? 아, 쓰지 말자, 이거. 잠깐만요. 소리. 여기는 sin x 적을게. 혹시나 나중에 또 쓸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는, bk, cos x, cos x. 빼기, 얘를 뭐라? 마이너스 k분의 1, cos kx네. kx는 얘를 둘 수 있잖아. bk, cos x의 미분 sin x. 요까지는 이해가 가나요? 그냥 대입했어요. 코사인 kx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으니까 집어넣지.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요. 자, bk, cosin x, cosin x, 빼기. 자, 봐. 이거 미분이잖아. 이건 숫자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k분의 1 되고, 얘 미분하고 해야 돼. bk를 미분한 거잖아. 여기다 cosin x 넣고, 자체 미분, 마이너스 sin x, 곱하기 얘 sin x. 이건 인정하나요? 자, 다시 얘를 미분하라 해서 미분한 거야. 마이너스 k분을 놔두고 얘 미분하면 다시 미분하면 되고 자체 미분 마이너스 사인. 왜 이게 사인? 아우 힘들어. 는 pk 그냥 적으면 코사인 x, 코사인 x 이제 다 했어요. 여기 되면 여기에 플러스 되거든. 마이너스 k분의 1 bk 다시 코사인 x고요. 여기가 뭔데? 사인 제곱 x잖아. 여기 있는 사인 제곱 x를 뭐로 고쳐? 1 빼기 코사인 제곱 x로 고치면 코사인에 대한 당식이 다 나온다고. 따라서 자, 힘들지만 이제 마무리 다 됐다. 이제. bk 코사인 x 코사인 x 얘는 빼기 k분의 1 pk 프라임 코사인 x 1 빼기 이렇게 되면 다음식에다가 코사인 있는 거 맞나? 코사인 k 플러스 1x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다음식을 pk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x pk x 인정하나? 코사인 자리에 x 넣었다고요. 빼기 k분의 1 줄이는 게 없나? 잠깐만요. 해야 되나? pk 프라임 x 1 빼기 x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야? 자, 요거 x 자리에 코사인 자리에 x를 넣었을 때가 다음 식이잖아. pkx x k분의 1 pk 프라임 x 1 빼기 x 제곱. 그럼 여기서 핵심은 얘가 다음 식인지만 보이면 되잖아. 이제 증명 끝났잖아. 다음 식 맞아요? 다음 식은 쌤과 오쌤에 닫혀 있잖아. 얘가 다음 식, x도 다음 식, 미분해도 다음 식, 1 빼기 x도 다음 식, k분의 숫자분의 해도 뭐 곱해도 다음 식, 다음 식이니까 이거는 다음 식. 따라서 증명이 끝이 났는데, 잠깐만. 줄이나. 오. 한번 잘. 근데 여러분하고 풀으라고 하면 못 풀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나는 그냥 푼 거야, 그냥. 아, 그번에 문제는 여러분 풀 기회를 주지만 이거는 풀지를 뭐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좋은 점은 이거 갖고 P2X가 우리 뭐였지? 2X제곱 빼기 1이었잖아요. 코사인 2X가 2 코사인 제곱 X 빼기니까. 그럼 여기서 이게 P2가 이거 되는지 한번 보자. P1X는 X였고요. 이거 갖고 P2는
xp1x 빼기 1분의 1 b'1x 1 빼기 x 제곱이야. 얘를 미분하면 1이고 없어지니까 이게 뭐야? 얘가 x니까 x제곱 빼기 1 빼기 x제곱 하니까 2x제곱 빼기 1.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점화식은 맞다는 거지. 당식에 관련된 점화식. 자, 한번 잘 한번 봐두고요. 핵심적인 사항은 sin kx를 힌트대로 이렇게 적고 이렇게 바꾼 후에 미분할 때 이렇게 해서 자칫 미분하는 거. 내가 왜 sin을 마이너스 코사인 x 미분이라고 안 한 이유 알겠죠? 여기를 미분하는 순간 자체 미분이 곱해져서 얘 합치니까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그걸 안 한 거야. 여기까지 꽤 괜찮은 문제라고.